역사 속의 오늘의 사건. 1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FP 통신은 15일 폭발 이후 17일 통가 인근에서 또 다른 대규모 화산 분출이 감지됐다는 일련의 긴급 기사를 취소한다. 라고 기사를 정정했습니다. 똑바로 일 안 할래? 북한이 17일 오늘 오전 8시 30분쯤과 8시 54분쯤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새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맨날 유감만 표명하냐? 똑바로 해라. 과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1년 1월 17일 오늘 제1차 걸프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34개국 다국적 연합군 병력에 의해 수행된 전쟁으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병합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긴키 지방 일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라고도 하며 일본 지진 사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강력했던 규모 7.3, 진도 7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6,300여 명, 총 피해액 1,970억 달러? 이 지진으로 인해 잘 나가던 항구 고베는 일본 지역 중에서도 최고의 부채를 안고 가는 도시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고베항의 기반시설이 무너지면서 환적 화물들이 대거 이탈하여 부산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은 그 이후 몇 년 동안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금을 완전히 받지 못한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